선의 정신이 원래 뭘까요? 선의 정신이. 막연히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선의 정신은 뭘까요? 선의 정신은 몰라요. 몰라는 뭐냐? 판단 중지죠. 판단 중지. 여러분, 판단 중지하실 수 있나요? 그 판단 중지는 뭐의 판단이죠? OX. 이원성의 판단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판단 안 하고 딱 스탑하실 수 있냐고요. 그럼 참나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판단 안 하시면 그 자리가 그대로 참나예요. 이게 참나라고? 라고 또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판단 중지를 해보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제일 공부 못 하시는 분이 절에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판단 중지가 선입니다 하면요. 막 지나가요. 뜰앞에 잣나무 이먹고 막 삼석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판단 중지하시라고요. 이원성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원성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술을 얻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도, 실용적으로 접근해도. 엄청난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할 때, 탁, 스탑. 몰라. 하실 수 있냐고. 일반적으로 몰라를 못 해요. 이게 너무 귀해 보여서 몰라를 못 해요. 이럴까, 저럴까 하면 탁 걸립니다. 진짜 어떡하지? 그때 몰라 한번 해보시는 요 쾌감을 얻으셔야 돼요. 이 자유. 탁, 몰라. 선사들은 이거 하나 얻은 거예요. 선사들이 엄청난 거 얻은 게 아니라, 몰라 하나 얻어서, 몰라에서 이제 자명 중에 어떤 자명을 얻었느냐? 육바라밀 정도의 자명이 아니라, 일체가 참나 작용이구나 하는 홍범 14조 중에 5번, 한 5번, 6번까지 정도의 자유를 얻어요. 1번부터 5번, 6번 정도. 아공과 법공의 어떤 핵심만 압니다. 몰라 하면요, 딱 참나의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 직시가 돼요. 지겹죠, 여러분 이제 펜. 지겹다는 생각을 몰라 하세요. 자, 이게 펜입니까? 펜이 아닙니까? 펜이라고도 하지 마시고 펜이 아니라고도 하지 마시고 이건 뭡니까? 참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펜이다 아니다라고 제 말에 아예 낚이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몰라는. 왜냐? 딱 날려버려야 돼요, 생각을. 팬이다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딱 보세요 그냥. 그럼 참나의 작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팬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구별짓고 있어요. 이 팬은 나랑 상관이 없는 팬이다. 근데 이름이 팬일까 팬이 아닐까? 진짜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선사가 선문답으로 빠져드시면 당하는 거예요. 몰라 하고 그냥 딱 보고 계시면 이 팬은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냥. 왜? 여러분 보는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지. 이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펜 자꾸 들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 소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돌겠네 하실 수도 있죠. 이 소리가 또 어디서 났어요? 나무와 손가락이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이걸로 만나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또 당하시면 안 돼. 이거 어디서 났어요? 몰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죠. 왜 색깔은 소리랑 색깔은 달라요? 소리 내니까 또 흔들리세요. 색깔은 어떻게 했는데 소리에서 당했네. 막 이러지 마시고. 이 소리도 여러분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걸 아시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인가가 나는 거예요. 이 돌이 아느냐는 거죠. 이 소리 어디서 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깨워서 이렇게 한번 하면 그냥 아, 나도 알아, 그만해.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쪽도 이제 더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알았어, 안 할게. 이렇게. 서로, 나 알아, 지겨워. 다 참나 작용이야. 돌겠어. 이러면 저쪽도 뭐더 못 하죠. 의심스러우면 또 던져보는 거예요. 색깔, 소리. 또 다른 거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지. 이걸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요, 무슨 사마타가 아니에요. 단순한. 빨리 지금 찰나의 참나를 드러내서 거기서 답을 내봐 이거예요. 지혜까지 끌어내봐. 그러면 이 선의 정신으로 무장된 분이 세상에 나가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이원성을 바로 넘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법공대로 처리해버렸는데 일을. 이걸 못하면서 선을 알았다. 그러면 절에서는 중국 교과서 막 당나라 벽암록 막 송나라 무슨 화두선 책 들고는 막 그거 외워서 할 때는 도인 같죠. 근데 세속의 문제 하나 딱 던지면 바르르. 수중에 1억 쥐어주면 바르르 떨리죠. 1억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 1억도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탁 대범하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가 다 그거예요.